대한민국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박배우 역사로그 박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개항기 역사가 가득 담긴 인천에 제가 왔는데요. 오늘 한번 그 역사 속의 현장으로 가시죠. 역광이라서 이게 나올... 여기는 인천의 자유공원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때 만들어졌을 때 이제 만국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바틴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가드 장군의 동상이 지금 뒤에 햇빛의 후광을 받으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유공원은 뭐 저쪽 큰 테두리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인천의 어떤 개항기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꽃샘추위라 그런지 춥네. 바닷가라 그런가? 여기서 보시면은 인천 앞바다가 보여요. 나무에 잘 안 보이나? 청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뭐 영국 미국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조개지를 형성을 해가지고 살았는데요. 조개지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터를 잡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조개지에는 치외법권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다른 나라 조개지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개항기 때 여기에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일단 인천이 개항하게 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입장에서는 인천을 개항하기가 조금 꺼려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도인 한양, 서울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꺼려했는데 뭐 어찌됐든 불평등 조약으로 강제로 개항을 시작을 해서 일본, 뭐 청나라,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사람들까지 여기에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자유공원을 내려와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각국 조개지 표지석입니다. General Foreign Stonebenstone 이라고 해가지고 막아놨네요. 그러니까 각국 조개지라는 게 뭐냐면은 청나라 조개지, 뭐 일본 조개지, 그리고 나머지 서양 국가들을 묶어서 각국 조개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표지석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마 요 일대가 서양 사람들이 살았던 조개지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요 건물, 요 이상하게 그 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요 건물이 있죠. 이게 이제 제물포 구락부라는 곳입니다. 제물포 구락부. 여기는 못 들어가나? 새콤이 달려있네. 여기는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모여서 사교 모임 활동을 했던 클럽 같은 공간입니다. 사교 클럽. 이 주변에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친목 활동을 목적으로 이 사교 클럽 제물포 구락부 안에서 친목 도모도 하고 뭐 중요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안은 들어갈... 그리고 또 여기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뭐 2층에서 바라보면은 인천 앞바다까지 쫙 보이는 뷰로 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놀려고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가 지은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일로 해서 갈 수 있나 봅시다. 여기가 이쁘네. 오케이, 임시 휴관. 이 건물도 그 사바찐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바찐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설계하고 뭐 자유공원도 설계하고 저기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제물포 구락부였습니다.
인천에 또 유명한 게 차이나타운이지 않습니까? 차이나타운이 여기 또 있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배경이 그 이모군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명성황후가 청나라한테 군대 파병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인천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슬며시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슬쩍 자리 잡은 게 오늘날의 이제 차이나타운이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누군가의 뒤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청일 조계지 딱 경계선입니다. 보시는 방향의 오른쪽이 청나라 사람들의 조계지였고요. 보시는 방향의 왼쪽이 일본의 조계지였습니다. 딱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조계지가 나뉘었고, 청나라랑 일본은 엄청 싸웠습니다. 왜냐면 또 여기서 무역 활동을 누가 더 많이 선정하기 위해서 엄청 싸웠는데, 초반에는 청나라가 우세하게 여기 인천을 자기네들이 무역싸면서 이깁니다. 하지만 이제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서 일본의 세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여기가 딱 그 중간인 청일 조계지 그 계단입니다. 이분은 공자입니다. 공자. 딱 이 센터에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공자의 모습. 딱 이 기준으로 오른쪽부터가 이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짜장면의 1번지죠.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이 탄생한 곳.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준으로 이쪽 방면이 일본 조계지여서 그런지 아직도 일본식의 어떤 풍경의 집? 일본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집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저쪽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차이나타운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일본 조계지였던 개항장 거리가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됩니다. 네. 오늘 짰나? 왜 사람이 없지? 여기를 이렇게 개항장 거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꾸며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진짜 개항기 때 지었던 일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는 그냥 벽돌 집이고 앞에 겉에만 이렇게 약간 거리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이 관동교회가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되게 오래된 교회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집들은 조금 인위적인 집이고, 이 집이 이제 진짜 그때 당시 때 개항기 때 있었던 건물을 지금까지 보존한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페로 박혀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화역회사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일본 풍들의 집은 저 뒤에 보시면 뒤에는 그냥 빨간 벽돌이고 그냥 이렇게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조성하니까 일본 작은 마을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느낌은. 그리고 이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은 인천 중구청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영사관은 뭐 비자 발급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을 도맡아 했는데, 뭐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죠. 조선의 허락 없이 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곳입니다. 건물은 이제 새로 지은 거고, 그때 당시에 터가 이 영사관이 들어올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여기가 좋아 보여. 그죠? 든든든.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격해 한죄. 든든든. 어이가 없네. 하지! 하지! 하지!